왜 그래? 왜 그래? 당신 또 꿈꾼 거야? 아유, 아유, 땀 좀 봐. 아니, 요즘 유난히 왜 더 그래? 꿈도 자주 꾸고, 응? 아, 몸이 허해져서 그런가 자꾸 이상하게 꿈을 자꾸 꾸네. 아유, 좀 있어봐봐. 내가 물 좀 떠다줄게. 어. 건강원에서 보약이라도 한참 지어와야 되나? 나이야! 어, 엄마. 아니, 너 설마 지금 들어오는 거야? 어? 아, 아니, 아니. 나가는 거야. 나 오늘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. 다녀올게, 엄마. 아니, 새벽부터 무슨 회의가 있다. 무슨 놈의 병원이야? 사람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야, 이거? 지 아버지가 지을 때 나이 것도 지워야 되나? 어, 갑자기, 씨. 아, 야, 나. 오. 일찍 일어났구나. 어, 그래. 어. 그 내가 간만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, 정훈이라고 너도 알 거야. 그 정훈이가. 술을 먹으면 좀 이렇게 좀 사람을 잡아두는 게 있지. 그래서 걔네 집까지 2차를 가서 내가. 형이 외박을 하고 오든 밤을 새고 오든 난 아무런 관심 없으니까 굳이 변명 안 해도 돼. 지금 씻을 거야? 아니. 그럼 나 먼저 씻는다. 아야, 아침 먹어. 다 차렸어. 언니, 언니. 근데 언니. 나이 언니, 어제 안 들어왔다? 진짜? 엄마가 아까 새벽까지 나갔다던데? 아니야, 안 들어왔다니까. 내가 어제 새벽 3시에 잤는데. 뭐야? 어머, 그럼 나간 게 아니라 그때 들어오다 엄마한테 걸린 건가? 아니, 뭐야? 아니, 그럼 밤새 어디 있었던 거야? 설마... 그 원장? 아우! 아니야. 나이 언니가 무슨 얼마나 보수적인 사람인데. 야, 보수적이든 개방적이든 남녀 사이는 알 수 없는 거야. 에휴, 어쨌거나 좋을 때다. 부럽다 아주. 외박할 남자도 다 있고. 남자가 있으면 뭐하냐, 어? 그 외박은커녕 그냥 전화도 안 오는데. 아휴. 예, 여기 네. 있습니다. 하체 훈련 그만하고 이제 코온. 갑자기 수업 일정이 바뀌었어. 서진이 픽업해서 놀이치료 좀 가죠. 곤란하면 말하고. 이럴 때만이라도 목소리 좀 들려주지. 짤 없이 문자네. 아침 잘 들어왔지? 어. 마실래? 어. 땡큐. 야, 맛있다, 맛있다. 저녁에 뭐 할 건데? 시간 좀 돼? 그럼 시간 되지. 우리 얘기 좀 하자. 그래, 해야지 얘기. 나 한 모금만 더 마실게. 다 마셔. 왜? 잘 되네, 통화. 뭐래, 지가 전화해놓고. 됐어. 왜 이래? 전화기 멀쩡한데. 먼저는 죽어도 전화 안 하겠다 이거지? 그래,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. 송다희, 나도 나름 사생활 화려했던 사람이에요. 아주 인싸였다고. 아주 그냥 커! 지용아, 난데 오랜만에 애들 좀 집합 시켜볼래?
여보세요? 나야, 문 열어. 야, 어떻게 된 거야? 왜 아직 여기 있어? 아니, 나 일단 하루 이틀 여기 있으면서 지방 어디 갈 데 있나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다들 질색하면서 자기 코가 석자라고. 근데 아까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. 이상한 남자들이 왔다 갔다고 나 찾아서. 간산부사. 아니, 아침에도 또 왔다 갔더랬어. 너 떴다니까 승질을 그냥 그렇게 부리더니 그새 거길 간 거야? 어떻게 언니 나. 갈 데도 없지만 있어도 지금 여기서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. 그놈들이 터미널이고 여기고 죽치고 지키고 있을 거야. 너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? 그냥 여기 짱박혀 있어야지 뭐. 그놈들 나가 떨어질 때까지. 그래서 언니 나 진짜 염치 없는데 현금 조금만 더. 자, 나 돈은 없어 진짜. 너 나중에 다 갚어 기집애야. 내가 아주 그냥 그놈들처럼 집요하게 받아낼 거니까. 알어? 고마워 언니. 고마워. 고마워. 어떡하니? 어? 동생 집에 있었네? 일찍 끝났어 오늘? 네. 형님이 서진이 데리고 놀이치러 가야 된대서 좀 일찍 끝났어요. 형들이 대우라셔서. 어머, 그걸 굳이 동생 시킨 거야? 텃세 쩐다 그 선배들도, 그치? 네, 막내잖아요. 당연히 해야죠. 어디 가요? 짠! 나 첫 배송가 지금. 우체국 가서 붙이고 오려고. 걸어가시게요? 여기서 우체국까지 꽤 먼데. 태워다 드릴까요? 아니야, 됐어. 어떻게 맨날 얻어 타냐, 미안하게. 진짜요? 아니. 오토바이 얻으세요, 뒀어? 집안? 보냈어요? 응. 짠. 내 첫 아이 보낸 영수증. 아, 이거 보니까 이제야 실감 난다. 나 진짜 쇼핑몰 사장 맞나봐 이제. 그럼요. 엄연한 사장님이죠. 기분이 묘해. 진작 이렇게 부딪혀볼 거야. 스스로 나를 경단녀로 만든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. 어쨌든 마스거리 성공이야. 가자. 내가 삼겹살 사줄게. 가지고 오늘 파티다. 그거 하나 풀어놓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? 무리인데 그래도 너한테 사줘야지. 피팅 모델까지 해줬는데. 가자. 인간이 왜? 저 잠시만. 나야 왜? 왜? 별일 아니면 진짜 죽는다. 기다려 갈게. 어쩌지? 삼겹살은 다음에 먹어야겠는데? 왜요? 지윤이 아빠가 잠깐 보자네. 급한 일이래. 집에서 보자.